아, 이곳은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네,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생뚱맞게 학교 앞에로 왔게요. 예, 우리도 보통 보면 대학교 앞에 잘 찾아보면 맛집들 있죠. 예, 콜롬비아 대학 근처에 맛집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콜롬비아 대학 오바마 대통령이 나온 대학으로도 좀 유명하죠.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오바마 대통령도 단골로 다녔다는 식당이랍니다. 공부에는 관심 없는데 학교 앞에 맛있는 식당 찾아서 참 멀리도 왔네. 아, 저기 보이네요. 이 제가 지금 가는 식당의 특징이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요란해서. 그게 이 식당들의 특징입니다. Just one. You okay? You want some coffee? Coffee, please. Okay. 처음에 오면 딴 거 없습니다. 뭐 음료수 뭐 마실 거냐고 무조건 시키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커피. 커피 마시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죠? 영화에서 보면 보통 이런 한적한 시골이나 이런 데 보통 주인공이 딱 와서 아침에 저처럼 메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침에 딱 신문 봐가면서 어제 무슨 일 있었나. 영화라고 전혀. 난 중요한 게 신문이 아니라 메뉴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믈렛 종류가 벌써 몇 가지? 와, 한 열 몇 가지 되네. 오믈렛만. 베이글 있고 아침 브렉퍼스트 샌드위치 있고 음료들 있고. 보통 보면 힌트는 세트로 구성된 거나 아니면 보통 가운데 있습니다. 럼버잭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괜찮네. 팬케이크 두 장에다가 달걀 두 개, 소세지 하나, 베이컨 두 개. What can I get for you? Lumberjack, please. Sure. How do you like your eggs? Scrambled, sunny side up, over easy? Sunny side up, please. Okay. White toast is good? White toast.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게 지금 저희가 온 식당이 다이너라고 합니다. 다이너.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는 메뉴. 달걀이나 뭐 햄 이런 거를 먹거나 간단한 스테이크. 그다음 햄버거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우리도 치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 24시간 운영하는 기사식당 정도 느낌? 시작 자체가 약간 뭐랄까 기사식당 느낌처럼 1800년 후반인데 마차 있죠, 마차. 마차에서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마차에다가 이런 주방기구들이나 이런 식당같이 만들어서 옮겨다니면서 손님을 찾아다니면서 식당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이 없어지고 차에다 꾸면서 움직였고 고속도로변이나 도로변에 이제 기차처럼 길게 된 이제 기차에 진짜 식당가를 띄워서 그대로 옮겨서 갖다 놓은 경우도 있고 공통점이 일단 밖에나 안에나 네온. 그다음에 약간 붉은색 톤이나 약간 비닐 느낌의 소파. 그다음 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땡큐. 제 거 나왔습니다. 부심하시겠지만 해 같잖아, 해. 해 쪽이 위로. 그래서 달걀 반숙을 보통 써니사이드 업이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올라와라. 백종원의 영어 교실. 달걀 반숙은 써니사이드 업. 이걸 완전히 익히면 턴 오버. 그다음 이걸 그 넣고 막 비벼서 볶으면 스크램블. 그다음에 이제 베이컨. 미국식 베이컨은 참 기름 완전히 빼주죠. 베이컨 두 개. 그다음에 소시지. 그다음에 요 집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 팬케이크. 보통 일반적으로 이 팬케이크는 보통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거 갖다가 물이나 우유에 풀어서 그냥 해주는 게 많은데 여기는 반죽 자체가 여기 거래요. 그래서 요 콜롬비아 대학생들 사이에 소문난 건 요 집 팬케이크 맛있다고. 버터. 아침에 살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살은 아침에 쪄놔야 돼요. 시럽이죠. 요게 중요합니다. 절대 과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내봐 있어요.
아, 시차가 극복된다. 이렇게 먹고 달걀을 선사이드업의 장점은 이거죠. 노른자. 달걀로 이렇게 막 감싸서 이러면 오믈렛이죠. 기집 잘하는데 이번에 팬케이크에다 올려서 이렇게 요것도 맛있어요. 버터하고 시럽을 흠뻑 먹은 팬케이크에다가 달걀을 살짝 올려서 시럽은 살 안 쪄요. 뻥입니다. 진짜 권해드리는 게 팬케이크 드실 때는 시럽 정말 아끼지 말고 드세요. 분명히 맛있을 것 같은 소시지. 소시지 먹지도 않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소시지를 딱 썰면서 그 딱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소시지하고 다 달라요. 여기 소시지는 약간 뭐라고 하지? 특이한 향이 있습니다. 근데 와. 이럴 때가 제일 좋죠. 내 스스로 대견하죠. 잘 시켰어요. 이거 먹고 수업 들어갈 생각하면 얼마나 심란할까? 난 이거 먹고 또 밥 먹으러 갈 건데. 오늘은 홍콩 사람들의 아침 문화, 독특한 아침 문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저 집을 찾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파란 간판 저기로 갑니다. 골목 안으로. 에이, 이 뒤에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와. 오, 여기 영화 세트장 같다. 우와. 오, 여기 영화 세트장 같다. 끝내준다 이거. 야. 들어다 보니까 딱 두 종류예요. 이렇게 서양식으로 드시는 분 계시고 우리로 치면 라면 같은 거 드시는 분 있는데 이게 홍콩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동서양이 공존하는 이 문화를 차찬팅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홍콩 분들은. 우리나라의 분식집하고 사실은 경양식을 약간 합쳐놓은 듯한 정말 홍콩에만 있는 문화거든요. 되게 부럽습니다. 이유가 옛날에 이 홍콩이 영국의 영향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 같이 살았어요. 만나면 밥 먹을 때 다 헤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 죽음 먹어야 되고 난 국수 먹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빵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한 가게에서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게 바로 이 차찬팅 문화의 시작입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투자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네, 아침에 카페인이 부족하니까 카페인을 진하게 한 잔 쫙. 사실 홍콩 와서 밀크티 매력 때문에 홍콩을 또 여행 오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 밀크티가 독특한 문화거든요. 커피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여기다가 연유를 넣어달라고 찾아와 했는데 굉장히 풍미가 깊어지고 되게 부드러워져요. 면은 보시겠지만 이게 라면이죠. 이거를 꽁즈면이라고 합니다. 꽁즈면. 꽁즈면은 사실은 홍콩에서 라면 만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하나의 대표적인 상표가 돼버린 거죠. 이거 묘한 매력이 있어요. 재밌는 게 런천 미트거든요. 이게 돼지고기 함량이 많은 거. 그 짜지 않고 요거를 라면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를 집에서 만약 해 드시려면 꼭 기름에 구워 갖고 드셔야 요 맛이 납니다. 저 집에서 가끔 해 먹거든요. 이게 생각나서. 달걀 노른자는 전 방금 중국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왔습니다.